아유, 밥 안 먹을 거라. 아이고 미식아, 해영 먹을 것도 없고 저 밥통에 밥도 우리나 누나 양원 내나고 그연 저그 저 질동이여 먹 말 들어보난 밥해영 성님 밥통에 우리 놔두지 마랑 저 밥해여 지글랑 더렁 먹을만 썩해영 저 냉장고에 담았당 밥 먹을 때랑 렌지에 돌령 그거 먹으면 과탄 밥 담게 좋읍니다 연기. 아이고 그거 이은 저 냉장고에 밥을 톡하게 담아놔두는 아이고 그 렌지에 돌리먹 말먹하지 마랑 그거 저 밥은 식었으나마는 김치나 노왕 그거 이은 먹게 오랜만이. 아이고 경하지 마. 계란 후라이나 이은 톡하게 덮어놓고 크면 아 시원하게 미친다 뭐. 그것도 혼때 먹을만 합니다 게. 김치나 아이고 젊은 아이들은 그... 역불 그거 먹고 정의은 김치 넣고 기 가져. 나 젊은 아이냐? 긍이도 혼때 그자 영도 먹고 정도 먹고 게 저녁이 되면 또 맛 좋은 거 희영 안 낼 거게 이거 늦은 점심 아침 겸 그자 점심쯤 어영 혼때 어지름이 말도 참... 너무 신 걸 또 촐리먹 말 먹을 것 같기. 슬프고 검은 리어 화정 하나 시켜게. 아이고 미식아 또 짜장이여 짬뽕에 요자기 먹어. 암심은 뭐 그 중심 임심은 면만 있나? 요자기도 짜장짜장 이은게 짜장게 불렁 먹어둔 뜸식 그 전화 이은 또 불른 말이 꽈기. 그자 집이 이신 걸로 침치 놓고 저 맹질에 그 깡통에 든거그 미식어 꽈기. 아이고 그거 해영우자 말린 해도 자꾸 그거 선사 들어한 그저 있지 않냐 꽈기. 남신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냐? 아이고 말 어느 맹질에 쓰던 거야 그자 밥? 맹질에 쓰던 게 아니고 맹질에게 그 지름 두 병 놓고 참 친가미신 거영 그 깡통에 든 거영 미신 그 젊은 아이들 먹는 거 저 햄인가 미신 건가 들어이신 거 그거 선사온 거 아니 먹은 흘리지도 아니한 거이시는 그거 썰어놓고 거연 침친왕 이거 영 먹으면 맛 좋아. 계란이나 턱하게 후라이영 덮어놓고 하면 서뭇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 젊은 아이들 그거 역불 저 이거 어때 젊은 아이들 젊은 아이들 남 젊은 아이가 아니는 거 딱 봐도 식당 간 게 메뉴로 허영 저 먹고 깨 하는 건 나 배를 먹 아이고 나도 김치 허영과 하영이시는 그걸로 이영 희영 먹주어 먹 식은 밥 있을 때 잘 되어 쓰다게 그거나 희영 먹고 깨 저녁 남인 게 또 음식은 저녁인 반찬 희영 먹고 크게 그거 이사르마 텔레비에 나오는 젊은 아이들이 쫓는 건 것 그 요리사 요새는 신경 걸어만 검신 전문 샤프간 두 갠가가 나만 그걸 제대로 회사 철판에 회사 그게 제대로 된 거지 인혁 주름 그자 에이 말을 말아 사주나 계란 씨 말을 말아 말을 말아 말라니면 이 방송이 돌아갑니까 개공에도 저저저저저저저저저 허난 공에도 이거 오래 해 먹지 아니면 수가게 말라니면 말라니면 미식걸로 연기 저저저저저 점심 생이냐 저저저저 아이고 공국 아방 말라오시나 심해 말이죠 정말 아이들 양 둘인 때에 저 중국집이라도 가면 그자 어멍은 미식어 알아게 어멍은 그자 짜장 먹을 타 짜장 먹을 타만 해주 미식어 이것저것 미식어 흐는 거 압니까 그에도 아들쯤은 고등학교 졸업해연 그때 아방 또 어디 사업 부상억행 그뒤 울릉도가 어딘가 갈될 거라 또 울릉도로 보내버렸어 그 울릉도에 미식어 해연강 화설 저 미식어 사업 오메 하는 거 알아보게 넘어 울릉도가 걔는 갈 때 그때 졸업할 때 아방 오실 때 아이들 돌아가는 나 미신 어멍 미신 그런데 가봤어 너네 짜장 먹을 때 짜장 먹을 때는 확 그 저 아들은 어머니 이 미신 짜장만 있수가 잡채밥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맛 좋대 넘어 그거 이형 그 옷만큼막 먹어난 건 난 그거 틈내죠 아이고 그 아이들 엄마가 먹은 거에 왜 나 어디 떠난 얘기가 왜 붙드는데 그때도 졸업식 반갑소 반갑소에도 그 울릉도강 미식어 호설 사업 부상 행옥해낸 그때 돈도 헌 돈 10만 원은 들렁가실 거라게 막 3만 원에서 막 5만 원에서 10만 원에 이제 10만 원으로 막 올라가가네 이거 아이고 울릉도 울릉도 어디 독도라도 간 깃발이라도 들렁 만세라도 불렁오민 좋죠 그자 가는 질에 그자 문짝 개음 먹은 녹영 먹은 그때도 그자 돌아오고 아이들은
졸업식 아방. 아, 밥 안 줄 거냐? 사진 찍고 손님 집 말만 하면 어디 공수가 먹던 얘기 다 꺼내가면. 아이고 걔는 짐친노왕 저 이거 혜영 햄이나 썰어놓고 혜영 이거 혜영 안 넣고 다 계란 턱하게 덮고 가면 먹음직하여. 고마운 소리 하지 마라 시켜 시켜.